노영 거 우리 그 본부장 둘이 아주 재밌는 걸 많이 올려서 제가 백두 뭐지? 강북하려고 잘하고 있습니다. 운전 후보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행복한 국민 만들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민대 토론을 임하고 계신데 먼저 간단한 소감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구미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고민이 많고 끝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미 경제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또 다시 제도약의 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같이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대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좋은 방안들이 많이 도출되어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새로운 3층 지침, 방향성을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 대책되었습니다. 토론회 참석하는 그 준비된 발표자들도 굉장히 명망 있는 학자분들께서 상당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국민과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외부에 계신 청중들께서는 앞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구미 발언 포럼 수준이 되어서 주최하는 행복한 구미 만들기 시민 대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최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토론회에 앞서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과 객석에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과로 애국가 지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이번 세미나의 주체인 구미 발언포럼 추진위원회 변재우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법무법인 유능의 대표 변호사이시고 본 포럼의 고문이신 윤웅종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구미 발언 포럼의 고문을 맡고 있는 윤웅종 변호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미 경제를 위해서 행복한 구미 만들기 경제 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밖에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구미 경제가 어렵다, 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구미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위기 상황이 닥칠 것을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사전에 그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지역 리더들의 잘못된 리더십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패널 참석하신 분들은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훌륭한 업적을 남기시고 큰 학문적 성취를 이루신 저명한 분들로 모셨습니다. 금호공과대학교 이승희 교수님, 상공회의소 상국장님을 역임하신 김종배 국장님, 경운대학교 최재근 교수님, 또 대구 가톨릭대학교 최현임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의 꿈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좋은 해법을 들어보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 새로운 도약을 다시 이룰 것인지 고민하고 또 방향을 찾아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민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에 또 질의응답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 제시하셔서 좋은 지침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를 빛내주시고 축사를 해주신 유농정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 여러분께서는 무대 위로 마련된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토론의 주제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의 대주제는 행복한 구미 만들기입니다. 먼저 구미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실 이승희 동우공대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 증진 및 보건복지에 대하여 발표하실 최현임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향후 5년 국가교육정책과 구미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실 최재건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경제진단을 주제로 발표하실 김종배 이사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토론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호공과대학교 교수이며 구미미래포럼 위원장이시고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수석부회장이신 이승희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그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금호공과대학교의 이승희입니다. 지금 우리 그 구미 시민들이 예, 구미 경제하면은 참 걱정과 근심이 예, 많으실 겁니다. 한때 예, 대한민국의 예, 수출도시, 산업도시였던 구미가 지금은 침체의 늪에 빠져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침몰하지는 않나 그런 우려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우리 구미 시민들에게 심적으로 크게 그 부담이 되고 있는 두 가지가 아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구미의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켜서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의 대표 IT 도시로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그 주제는 구미경제 활성화인데요. 저도 이제 지역포럼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구미경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현장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어떤 방안을 크게 제안을 드리는 한계가 있을 텐데요. 오늘 여러분의 토론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와서 구미경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지금 세계경제와 대한민국 경제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는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산업단지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대기업은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중소기업인데 우리 중소기업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될지 그리고 거시적으로 우리 구미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해야 될지에 대해서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입니다. 지금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계속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영국에서도 EU가 탈퇴했습니다. EU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국보호무역으로 가면서 경제는 다 위축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잠깐 반등이 있었지만 앞으로 3% 미만의 저성장 시대로 갈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나름대로는 성장률을 과거에 IMF가 전망할 때 4%가 됐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자꾸 성장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평균하고 한국과 미국 중국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평균치에도 지금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내수 시장이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이 경제 활력에 관련된 그런 지표를 보더라도요. 전체 산업 생산의 경우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의 정체 수준을 보이고 있고, 우리도 구미는 대한민국에 특히 이제 ICT라는 주력 산업 디스플레이가 있었었는데, 대한민국의 전체인 자동차 소송도 지금 주요 산업들이 쇠퇴하면서 또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은 이런 주력 대한민국의 대표 주력 산업들이 전체적으로 성장에 그 상실하고 있죠. 조선 해운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최근에 대외적으로 북핵 문제, FTA 문제, 사드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IT 도시를 이끌어왔던 게 구미죠. 흑자에 한 54%까지 올렸던 우리 구미였는데 점차 이제 복지 예산 쪽으로 노령화되면서 예산이 그쪽으로 비중이 가다 보니까 IT 쪽 예산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해를 갈수록 IT 쪽 예산이 이렇게 줄더라고요. 보십시오. 전공자들 인력들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IT 기반의 이런 잠재력 보면은 현재 어떤 그 경제력은 전에 2007년도에는 저희가 IT 강국이라 3위였는데 결국 예산이 줄다 보니까 8위, 이제 16위, 9년이죠. 지금은 더 떨어졌죠. 그냥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령화는 점차 아주 급속도로 빨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초고령사에 진입되고 50년대에는 제2의 노인 되고 또 아이들은 또 올해도 최저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출산율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생산성을 또 살펴보면 OECD 국가 중에서 35개의 OECD 국가가 있는데 저희가 28위입니다. 생산성. 대기업은 그래도 좀 나은데요. 중소기업은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성장이나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경제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중소기업의 성장을 보면은 대기업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이렇게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 추이도 중소기업이 계속 대기업에 비해서 격차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래도 창업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이 창업에 대한 전망을 보면은 밝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생계형 창업이고요. 또 창업에 대한 생존 가능성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3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그랬는데
제조업만으로 돈 버는 곳이 아니라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제조업의 서비스화라는 게 뭐냐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닉스의 드라이기가 있습니다. 헤어 드라이기가. 그 드라이기만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드라이기를 사용하면 모발이 이렇게 건조해지면서 영양분이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앰플이라는 것을 쓰게 되고 예. 그런 앰플 같은 것은 하나의 그 부가적인 품목이죠. 예. 그리고 그 이 헤어 드라이기가 미용사들한테 굉장히 그 인기 있는 그런 제품인데 마케팅을 그 미용사들이 해줘요. 그러면서 오히려 영업을 많이 활성화되는데 제조업만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가적인 제품 AS라든지 마케팅 이런 것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서비스화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우리 그 한국의 경우에는 제조업 위주로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세계적인 강점이 있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22년에 격차가 발생을 했고요. 네, 투자에도 지금 R&D 투자도 감소되고 있고, 뭐, 매출 1000억 이상 또 유니콘 기업도 굉장히 다른 그 세계적인 국가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전문 인력도 양성이 네, 잘 안 되고 있고. 아무튼 전체적인 그 우리나라 경제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 소득, 혁신 역량은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고요. 최근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서 부작용 때문에 또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또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양성을 하고 있죠. 오히려 더 영세한 업체나 유통업체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여튼 임금 부분이 대기업과 격차가 있어 올리긴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중소기업의 젊은 청년들이 근로를 일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문제도 굉장히 발생이 되어 있고 결국 대기업에 쏠려지는 그런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은 기술적인 부족, 마케팅, 시장, R&D 내역 부족, 해외 시장 기초 부족, 주요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경쟁 영역 약화로 대기업에 비해서 심각한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세계 경제와 대한민국의 문제점이고요. 구미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인구가 한때 줄었다가 최근에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 늘기는 했지만은 실제 이 증가 추세가 어떻게 갈지 근로자 수를 또 찾아보면 근로자 수는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구는 좀 늘긴 했지만 근로자 수는 수출액은 뭐 이런 11월 달에서 이거는 좀 더 많아졌긴 했지만 10년 전에 수출로 돌아갔습니다. 10년 전에 260억 정도 했던 것이 그대로 다시 옛날로 돌아왔다는 건 심각합니다. 근로자 수는 말씀대로 최근 5월, 작년 5월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 경제가 안 좋다는 보여주는 겁니다. 실업률의 경우에도 2016년도에가 우리나라에서 꼴찌였습니다. 최고로 봤습니다. 최근에는 좀 올라왔어요.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가동률의 경우에도 평균치인 80%에 밑들고 있고 지금은 아마 이거보다 떨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주력 업종인 우리 모바일과 디스플레이가 지금 국내외로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구조적인 그 문제가 대기업이 하청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문제 독자 브랜드가 없는 거죠. 중소기업이. 그리고 항상 그런 거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 역량도 지금 중소기업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 먹거리 창출을 위한 어떤 생태계와 신산업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녹록지 못합니다. 그 기업체 수는 사실 늘어났어요. 기업체 수는 늘어나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 소기업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옛날처럼 그런 경쟁적인 기업들이 없다는 그런 것도 반증해 줄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꾸 업체가 영세화되고 소기업이 좀 높아가고 업종도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다양한 업종이 다각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기업 이전의 산업구조, 이거는 뭐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인근에 있는 뭐 창원이나 외국에 우리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가 구미인데 비교를 해서 보면 우리 구미 같은 경우는 요 세계였는데 R&D 역량, 기업간 연계, 글로벌 네트워킹, 선도 기업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현재 부족하고 50%도 안 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도시가 구미였는데 한때 기업하기 좋은 구미가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로 자꾸 돼가고 있습니다.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주여건이죠. 일만 하라고 하는 곳이 아니죠. 공단의 경우에는요. 일하고 즐기고 또 생활할 수 있고 자녀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들이 결국 오래 머물지 말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이런 정조건, 교육 문제, 문화예술 여건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직종도 아주 고급 전문 인력들이 빠져나가 있어요. 또 거꾸로는 또 보면은 또 단순 농업종 인력들이 이런 일들 3대 업종이죠. 기피하는 현상이 이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이제 중소기업이 R&D 역량을 강화시키는 연구소가 굉장히 부족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독자 개발을 하기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R&D의 경우에는 저희가 계열 부서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동안 삼성과 LG만 바르고 살아왔어서 문제 없었는데 이제는 떠나고 나니까 독자적으로 생존하려면은 이 연구 개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생산 보급 연구제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다 정리해보면은 생산력 감소, 업종 단순화되어 있고 대기업에서 심각하고 인력 부족하고 많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거리 위한 성장 동력도 이런 트렌드에 맞게끔 다양한 업종들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다른 대전시나 다른 곳에는 4차 산업혁명 뭐 특별시다 전직이다 막 그러지고 있는데 거기는 잠잠합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의 위기를 보면요. 현재 국내 경기 침체됐죠. 세계 경기 침체됐죠. 수도권 또 선거 때 되면 수도권 규제 완화합니다. 대기업 투자 감소되면서 지금 이런 다양한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결국은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보면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시켜야 되고 제조업의 혁신, 수요를 창출해야 되고 중소기업의 독자 은행들을 구축해야 되고 또 대기업이 반의 지원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상생 협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R&D 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중소기업 어려운 대학과 연구기관이 직접 기업을 탐방할 수 있는 탐방팀으로 구성해서 지원해야 되고요. 대학도 이제 오픈해야죠. 그 중소기업을 위해서 연구실 실험실을 개방해서 1대1 매칭해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이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대학 연구소가 함께 공동 노력해주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줘야 됩니다. 지금 경북 산업융합지구에 또 보면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프로젝트 랩과 비즈니스 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2단계로 도비나 시비나 자체적으로 강화시켜서 R&D 인턴을 키워서 중소기업에 공헌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지금 그 산업융합지구 연구관에 보면은 이런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들이 이런 시설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이런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제조 혁신 부분은
예, 결국 그 어려운 일들은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공장을 자동화해야 되고 지능화해야 됩니다. 원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외국에 많이 나갔지만 결국 리쇼링이라고 다시 들어오게 하려면 방법은 뭐냐면은 공장을 자동화하고 지능화하는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사실 이 스마트 그 팩토리를 받아들일 만한 그 정도의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고관리나 공정관리 수준도 안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 어디 많기 때문에 그런 단계별로 이거를 차등해서 추진하면서 제조업의 혁신을 가져와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중소기업의 경우를 부각시킨 이유는 관이라든지 대안이나 이런 지원기관들이 도와줘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변신을 탈바꿈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제조업도 그냥 단순하게 하드웨어죠. 부품, 이런 대량 생산, 이런 생산을 가지고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생산, 여기다 서비스까지 하고 4차 산업에 관련 신기술까지 활용하는 것들을 하고 그리고 부품 모듈에서 나중에 패키지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제조업으로 바꿔줘야 되고 대량 생산이 단순한 대량 생산이 아니라 개인 맞춤형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제조업. 그리고 다양한 기관 연결시키는 전방통합의 그런 시스템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뭐냐면 중소기업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해요. 이럴 때 방법 중에 하나가 공동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공동 브랜드를 만드는 여기 신라이안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이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것을 이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 관리회사가 이런 시장 조사 제품, 시제품, 유통, AS까지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뒤에는 또 뒷단에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이거를 그 노하우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치를 창출하면서 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 브랜드 전략을 한번 해야 되고요. 그 대기업을 통한 그런 부품이나 이런 것을 납품하거나 간접 수출 방식보다는 직접 다이렉트로 해외 시장을 뛰어나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독일이라든지 대만이 이렇게 경쟁이 있었던 것은 직접 이런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내수에 국한하지 말고 지금 2030년대 되면은 이 글로벌 시장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아예 대상을 중소기업도 아예 세계를 지향을 하는 시장 대처로 바뀌어나가야 됩니다. 아까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말씀드린 헤어드라이기 얘기를 했지만 드라이기 하나만 그걸로만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AS 앰플이나 이런 걸 판매하고 그 미용사들이 오히려 영업 마케팅이 소비자가 판매원이 되는 그런 프로시머처럼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 이런 쪽 부분들에서 수익을 창출을 해나가는 그래서 이게 스마일 코라고 하죠. 네. 웃는 모습이라서 이런 쪽 부분이 약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이 일방적인 수익적인 나쁜 관계가 아니라 생산 노동에 의한 성장이 아니라 이제 성장도 기술 혁신, 지식, 제도, 그다음에 하나 단순한 분업 하청 기업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대중소 기업 관계가 바뀌어야 된다. 성과도 잘 분배를 해야 돼.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요소가 돼서 가격이 오르는 요인이 됩니다. 근데 특히 그 중소기업 납품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에서는 납품 단가를 올려줘야 되는데 최저임금이 되면 안 올려주거든요. 거기에 맞추라고 하니까 중소기업만 더 어려워지게 되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어려울 때 같이 대분을 해주고 이익을 나눠주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개방적, 인간적인 관계로 대기업도 바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사례 중에 보면 LG가 참 그래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LG가 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자금 지원,
자생력 확보를 가능한 여러 가지 인력 양성 같은 것도 하고 북풍선 국산을 위해서 동반자들과 펀딩을 조성하면서 중소 기업을 육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관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갖춰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경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느냐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제 산업단지가 변화해야 되는데 옛날에 생산기능만 있었어요. 구미에는 뭐가 없어요. R&D 기능도 없었고 비즈니스 기능도 없었어요. 근데 전자정보 기술원이 들어오면서 구미 금호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면서 R&D 기능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직 비즈니스 기능 종합 비즈센터 하나 설치는 되어 있지만 그 내부처럼 비즈니스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공단만 만들어지고 교육문화 이런 문화복지 이런 시설들은 하진 않았었어요. 최초의 우리가 국가산업단지 공단이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그런 공간의 산업단지는 주거 문제나 종교도 같이 마스터를 같이 짜고 들어가는데 공장부터 줘놓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조권 개선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1리터, 100리터, 7리터가 같이 오르지는 그런 산업단지로 팔바꿈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례로 보면은 여기 요즘에 공장의 유휴부지 같은 거 지금 얼마 전에 발표했던 내용이죠. 젊은이들이 자꾸 떠나가고 있어요. 뭐 일만 하고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저녁에 이런 공연도 보면서 예술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따가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트팩토리라고 해서 공장이 고세창고에다가 공연장이나 전시장 이런 걸 만들어서 즐기면서 돈도 벌고 즐기고 행복한 그런 근로자 문화도 만들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새로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연 우리 구민은 다른 도시에는 지금 4차 산업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이냐 해가지고 난리가 나 있는데 사실 가장 IT 도시가 돼야 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전진기지가 될 구민이가 너무 조용합니다. 정부의 지금 여러 분야의 새로운 신산업, 사회 문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여러 산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격적으로 4차 산업 혁명, 우리도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TF를 만들고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고요. 이건 이제 수도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움직임을 말씀드리면요. 판교에 보면은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그 2005년서부터 15년도 이렇게 지금 와 있는데 한 5조 정도가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매출을 70조로 올리고 있어요. 네, 엄청나게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우수한 기업들을 이렇게 많이 육성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기능이 있냐면은 이렇게 사업 아이디어, 창업 지원, 신제품 개발, 데모, 투자 펀딩, 인수합병, 이 모든 엑셀러레이터 기능까지 한꺼번에 갖추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고민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판교 테크노밸리 안에 보면 이런 모든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정주여건, 주거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흥에 이번에 만들어진 테크노밸리에는 이 주거단지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결국은 예,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밸리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미도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작은 규모지만은 현재 금호테크노밸리,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그리고 오공단이 지금 아직 분양이 안 되고 있지만 여기에도 그런 테크노밸리로 만들어져야 된다. 대학 주변에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연구개발특구가 대구하고 경산에서 있는데 네, 사실은 가장 절실한 특구가 구미에 합류되지 못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대구에 눈치를 보거나 대구에 확장단지를 들어가지 않고 소특구로도 단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바뀌어져 있어요. 여기에 특구가 돼버리면은, 이 안에 있는 연구소 기업이나 기업들이 지원, 현기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구미 연구개발 특구를 추진해서 이런 신산업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벤처 창업단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자,
창업단지 내에서는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이 지금 예, 판교에 예, 만들어져 있는데 창업을 위한 모든 그 성장 단계별로 원스톱 서비스로 모든 것이 예, 제공되어 있습니다. 예, 이러한 벤처 창업단지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모공단이나 금호테크노델리 아래로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고려대학교 대학가 주변에가 이제 그 창업 공간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대학이 만들고 주민이 창업을 하고요. 기업이, 금융기업이 자금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운영 지원하는 이런 벤처 창업 공간 그런 단지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도 이것도 벤치마킹 해서 대학과 주변에다가 창업은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본원 복합도시입니다. 도시와용지 선산에 있습니다. 가장 IT하고 접목해서 스마트 농업이 가장 최적지로 15거지로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아스팜 단지 같은 경우에는 농업과 ICT를 융합하고 국자산업화 시켜서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은 식물 공장도 있지만 이런 것이 쓸 수 있는 김술방도 있고 온천 지역이니까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팜 단지 안에 저는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요. 뭐 당연히 식물 공장도 있지만은 우리 IT 도시니까 요즘에는 노동력이 부족하고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 로봇이 있는데 협동 로봇이라고 합니다. 고조해주는 로봇들이 고조를 해주고 이런 건 대학에서 개발해 주는 거죠. 이걸 또 이걸 팔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기업체는 이런 것들 개발을 같이 하면서 예. 산학농이 같이 하는 협동체계를 구축하고 또 이런 관련되는 인력들을 양성하고 농업인을 양성을 하고 이렇게 스마트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군산에가 GM이 떠나기 때문에 위기적으로 시정 받았는데 지금 사실 구미도 위기 지역입니다. 예. 포항보다도 더 위기입니다. 사실은. 예. 사실 대한민국의 구미 위기가 대한민국의 위기로 보고 있는데 예. 이것도 정치권에서 예. 노력을 해서 예. 이런 그 지정이 되면은 금융세대 이런 공공조달 차량과 고용 지원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 발빠르게 정치권이 그 힘을 합해가지고 위기대의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기존은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최근 6개월에 전력이 10% 감소한 지역, 피폐업 사업체수가 10% 이상 증가한 지역,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조건에 저희가 거의 부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재정을 또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그림을 한번 보면은 그럼 기존의 주력 산업들은 주력 산업들대로 또 발전시켜야 됩니다. 버릴 수는 없죠. IT 도시인데 저희가 또 특단한 걸 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받아서 이런 재정적으로 받도록 하고요. 빨리 4차 산업 혁명을 위한 그런 신산업을 신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된 인재를 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대중소 기업이 같이 함께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구미의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주력 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평창올림픽 때 파리도시로 갔었지 않습니까? 그런 테스트베드를 오히려 이제 더 발전시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기술이 유출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군이 앞장서서 나가면 되는 각종 스마트 기기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전자산업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메디컬 헬스까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왕 디스플레이 산업이니까 오히려 최근에 홀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VR, AR 이런 그런 쪽으로 더 확대 발전시킨다는 거죠. 기존의 그 주력 산업을 고부가 가치로 만들고 그러면 이제 미래의 신성장 동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구미가 이렇게 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 금호테크노밸리에 현재 4천억 정도의 기본 부채 사업들이 많은 센터들이 들어와가지고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성과들이 지금 이제 아직
그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여기서 다양한 신산업들을 창출해 줘야 되고요. 창조 경쟁 시스템과 이제 주축이 되어 스마트 팩토리를 공급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의 생산성 자동화. 이유는 이제 어떤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으면서 공장을 자동화하실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구미가 방위산업체가 거의 다 있습니다. 민군 융합 산업들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국방 배치 센터도 지금 개설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민군 융합 산업도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의 부설 연구소들이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R&D를 강화해가지고 독일이나 대만처럼 아주 우수한 중소 중견 기업들이 많이 육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5공단이 이제 조성이 돼 있는데 지금 그 원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잘 들어오진 않고 있지만은 아까 산업 4차 산업 혁명에 그런 전진 기조로 그런 테크놀로지로 만들어야 되고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고요.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이제 우리 도레이 하면서 탄소 투자를 유치를 했지만은 문제는 이 재료를 가지고 후방 산업을 육성을 못했어요. 네.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나가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 산업, 홀로 융합기구 산업 이런 것들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생협력부만 부분으로 대구하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보면은 뭐 스마트 제조 공장이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확산시키고요. 로봇 같은 경우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우리 로봇 부품을 하고요. 화학 로봇 완제품 조립을 하고 소프트웨어는 대구하고 이런 상생을 해서 펀딩을 하는 방법.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위한 인력들은 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죠. 결국 제가 마지막으로 종합을 해보면은 결국 중소기업은 살 길은 독자 브랜드나 공동 브랜드 만들고 시장, 해외 시장 개척하는 겁니다. 기존 산업은 더 육성시키고 새로운 4차 산업에 맞는 신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품목을 추구하고 업종을 추구하고 업종을 전환하는 활동을 해야 되고요.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위한이라고 하지 상생펀드나 기술 이전을 해주고 공동으로 진출할 노력을 해줘야 되고요. 대학은 개방해서 기술 공동 이전 해줘야 되고요. 지자체에서는 이런 판교나 가천처럼 그 사산산업공기 횡령의 테크노벨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KTX라는 지금 한반도 공항, 이걸 연결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지금 군익 쪽에다가 공항을 들었지 않습니까? KTX 문제를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용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왕 이럴 바에는 포항으로 한반도 만들고, 항공기도 군인이랑 연결하고, KTX도 연결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다시 변신을 해야 되는 구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지금 구미가 너무 다른 국밥이 보여요. 서로 소통을 하자, 협업을 하자 하다 보니까, 응집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경제를 살리는 일이 있어서는 서로 똘똘 같이 모든 산업의 기관에 묻혀서 협업하는 그리고 집단 리더십을 발휘하고 집단 전문가들이 노력하는 그런 체제가 됐었을 때 국내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이승기 교수님께 큰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 발표에 앞서서 경품 추천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 구미 포럼의 박대길입니다. 점심 시간 끝나고 우리 멋진 강의를 들었는데요. 경품 잠시 추천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경품이 많이 있는데 일단 여섯 개 추천하고 가겠습니다. 나오실 필요는 없고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여섯 장만 좀 뽑아주십시오. 다음에 좋네 아이디. 자 나오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운영경원들이 여섯 번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15번 15번, 네. 1번입니다, 1번. 1번, 네, 1번, 1번, 네, 좀 손 드셨습니다. 70번, 네, 70번 손 드셨습니다.
8번 되겠습니다. 8번. 네, 8번 감사합니다. 3번. 3번 있습니까? 3번. 3번. 네, 3번. 그리고 60번 되겠습니다. 60번. 네, 6번 다 발표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국건강교육협회장, 대한자연치유협회 이사이시고 대구 카톨릭의대 간호대학원 교수이신 최효님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도록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고백성사를 좀 보고 올라가야 되는데 용서 안 해주신다 하면 어차피 저 15분밖에 못한다 하니까 그냥 내려가도 됩니다. 고백성사 보겠습니다. 사실은 건강 쪽에 공유를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장애인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잠시 장애우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이해해 주셨다면 올라가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이성희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입원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심장이 막 아파지는 겁니다. 저는 아까 42만 1677명이나 20년 하셨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제가 보면서 어머 이 인구 속에 제가 안 들어있습니다. 전 대구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구미 쪽에 강의를 굉장히 많이 와서 구미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최 교수님 부탁으로 제가 사실 이렇게 이 자리에 서긴 했습니다만 오면서 내내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구미에 대해서 제대로 충분하게 알지 못하는데 어떡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와서 인사를 드리고 나니까 아 예전에 한번 잠깐 인사드렸듯 제가 이렇게 성함을 바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능함에 제가 종지부를 찍는다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존함을 잘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명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유능등 저기 그 검사님이 계셔서 어떻게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랬더니 아 저희들이 주최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 이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요만큼은 아니겠나 이 생각으로 기다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주제는요. 사실은 진짜 송구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별거 아닌 거에 관심들을 가져왔었든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가장 기본적인 거 그것만 잠깐 말씀드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건강이라는 말을 제가 아까 전체 실수했던 부분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올해가 56입니다. 제가 미리 고백하는 이유는 이해해 주시라고 늘 다니고 매주마다 발을 딛는 학교에서 제 학교에서 헛디뎌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꼴이 됐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계단 첫 계단에서 잘못 헛디딘 게 1층까지 떨어져서 얼굴뼈 7조각 나고요. 팔뼈가 6조각이 나고 전신의 몸에 10몇 조각이 나는 바람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항상 방심하는 끝에 뭔가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학기 이제 2학기 마지막 그 종강 수업이니까 오늘만 학교 가면 끝이다 이런 방심 속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도 한 번은 더 건강적인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사실 준비를 했는데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항상 우리가 바른 어떤 생각, 바른 마음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이 생각하려면 건강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가기 위한 자세로 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빨리 대답해 주셔야 돼요. 먼저 쫓겨 내려가야 돼요. 허리요. 네, 엉덩이. 솔직히 엉덩이 가고 싶은데 허리 있죠. 예, 사실은 맞습니다. 어딜까요? 속입니다, 속. 네. 저는 이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네, 잠깐 보여드릴까요, 다시? 이거를 보면은 누가 봐도 엉덩이로 봅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보이죠? 지금 우리 교수님들 정상에 계시면 속으로 저도 분명히 여자 엉덩이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아주 작은 1편만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모두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다 본 것처럼 착각하지 않는가 생각도 하면서 잠깐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머리를 돌리셔야 됩니다. 요것만 하고 제가 끝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 같이 그 셈을 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제가 더 신나게 할 수 있습니다. 뭐죠? 천! 예, 천자가 갑니다. 얼마? 1040? 2040? 맞죠? 2070? 아, 내보다 상초 더 넣습니까? 아, 구미 씨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자, 2070이죠? 그 다음에 3070. 아, 왜 안 나오십니까? 틀릴까봐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3070입니다. 예, 3090. 4090. 그 다음에 얼마일까요? 6000. 네, 5000. 네. 누가 4100 그러셨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이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근데 박수 치면서 앞으로 이분하고 같이 지내시는 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분 되게 고롬한 사람이거든요. 농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객관적인 짓인데요. 대부분의 99% 아마 지금 대답 안 하셨지만 여기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5천을 머릿속에 띄우셨어요. 맞죠? 아, 5천 맞죠, 선생님? 네, 5천 맞죠. 아, 4100이었어요? 100이요? 네, 4100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뇌랍니다. 자, 한 가지를 보고 나는 이 길이 맞아! 하는 순간 그 길 가끔 가다가 좀 아니다 싶어도 에이 맞겠지 무조건 고 이게 바로 뇌랍니다. 제가 이 말 끝에 사실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연은 조금 접어두고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바라보는 방향을 향해서 끝까지 갈 수만 있다면 굉장히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계속 끝에서 0으로 끝이 나고 천 단위로 끝이 나다 보니 사실은 4100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5000이라고 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모든 사고와 모든 건강과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엮어서 하나의 길로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모르는 거 있으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시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뭐냐고 물을 때 제일 하기 좋은 말이 뭐냐?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뭐죠? 잘 싸고. 맞습니다. 그죠? 바로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과학적이고 막 의학적이고 막 그 찬란한 것이 굉장히 멋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다섯 개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별로 거창하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자고 해도 예,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편한 사람이라도 너무 경제적으로 힘이 들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구미를 만들려면 뭘 해야 될까요? 혹시나 집에 다 꿀 드시고 오셨어요? 아니면 저는 거부하고 계십니까? 아니시죠? 네, 바로 이 다섯 가지를 좀 잘하면 좋겠다. 그것만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따르는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잠시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5장에 해당되는 색깔들 한번 생각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잠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빨간색은 심장과 소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좀 우울한 것 같아. 좀 더 나는 심장이 좀 펄떡펄떡 뛰고 막 행복하고 막 즐겁게 살고 싶어. 붉은색 과일, 붉은색 채소, 예, 붉은색 계열. 그리고 옷도 좀 붉은색으로 바꾸고 오십시오. 뭔가 모르게 활기찬 느낌이 드실 겁니다. 네, 초록색, 네, 간과 담낭이 있답니다. 술을 좀 특별히 드셨는 날은 가능하면 초록 계열의 음식을 드시고 네, 동감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네, 다섯 가지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에 따르는 그러한 그냥 모에게 맞는 우리 장기들이 오장육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도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제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한 번은 웃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다들 혹시 부부상하고 오셨습니까? 아니시죠? 예,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대절을 해가 왔습니다. 사실은 아시죠? 제가 운전을 못합니다. 현재는 상황이. 그래서 대절을 해가 왔고요. 억수로 비싼 분한테 제가 대절을 시켰기 때문에 한 번은 여기서 웃고 가야 제가 가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 아! 누가 안 되거든 옆에 아무도 대답 안 해도 꽉 꺼집으세요. 아! 아! 에이, 저쪽이 지금 두 분 안 하셨어요. 아! 아! 예, 맞습니다. 자, 아를 그냥 가라 잘 안 되죠? 근데 아를 웃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점잖으신 이승희 교수님한테 가겠습니다. 최저음으로 그거를 좀 높여보겠습니다. 아,
옆에 분이 좀 괴롭히면 소리가 높아져. 이렇게 제가 풀술을 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애인이 저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좀 슬퍼져 가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하하하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가다가 시동 꺼집니까? 혹시 저 경풍 제가 뽑는 게 한 개 줄 알아주시고요. 저기 앞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선생님 손 들어보세요. 빨리 까만호 네, 그 옆으로 보시는 분 손 드세요. 이분한테 꼭 상 줘야 됩니다. 저분이 제일 길게 웃었어요. 맞죠? 자, 아 발음은 심장과 소장이 어머나 감사합니다. 심장과 소장에 영향을 줍니다. 보세요. 제 아버지 강의하는 동안 제발 잘 들으면 이래 상도 받고 합니다. 맞죠? 심장과 소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벌떡거리는 심장을 갖고 싶고 활기찬 삶을 살고 싶다. 그럼 웃을 때도 그냥 허허허허 이 교수님 그렇게 웃지 마시고 허허허 크게 웃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나중에 나가면 맞는 말이 있더라도 이 교수님을 좀 이렇게 아 발음으로 크게 웃으시면 심장과 소장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나는 소화 기능이 약해요. 늘 속이 좀 더부룩해요. 이런 분들 크게 웃으시고요. 막장대소 많이 들어보셨죠? 배를 두들기면서 막 얼굴이 막 펴져가 누가 보면 괴물같이 웃는다 할 정도로 크게 웃으시면 저절로 회복이 바랍니다. 좋죠? 자, 이 발음입니다. 이 발음은 폐와 대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나는 늘 감기를 자주 한다. 네. 또 기침을 달고 산다. 네. 천식동을 애먹는다. 이런 분들 전부 이히히히 하시면 좋습니다. 그것도 크게 웃으시면 좋고요. 갑자기 그렇게 하려면 기침을 하십니다. 그렇죠? 다 같이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히히히 시작! 무서워라. 네, 정말 크게 혼자는 지금은 좀 쑥스러우시죠? 집에 가셔서 거울만 보시고요. 혼자서 한번 웃어보십시오. 대기 처음에는 웃기는데요. 나중에 되면 변한 모습을 보거든요. 저절로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아까 우리 교수님 하실 때 스마일 웃으신 보셨죠? 바로 우리 인생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항상 웃는 얼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자, 오 발음입니다. 우는 뭘까요? 아, 예, 우후, 예, 교수님, 다음에 빨리 나오시려고 막 저를 막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그 발음은 바로 심장과 방광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심방광이 좀 약하다. 특히 주무시다가 가끔 자주 일어나시는 분. 네, 전립선이 좀 약하신 분들은 우 발음으로 많이 웃으시면 좋아요. 자, 웃으라 해도 안 웃을 것 같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에 발음입니다. 에, 에는 간과 담양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가끔 주님을 잘 모시는 분,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에 발음으로 많이 웃으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웃으실 때도 가능하면 예, 이렇게 좀 멋있게 한번 웃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 발음을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오는 위와 비장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위비 기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예쁜 모습으로 호호호호호 요래는 웃지 마시고 크게 어호호호호 이렇게 배를 잡고 웃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원래 잘하는데 오늘 여기 되게 설렁하네요. 좀 설렁해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교수님 최고 최고입니다. 나중에 우리 교수님도 상주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웃음 하나로도 우리의 인생을 정말 많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꼭 하고 싶다. 요거를 하고 갑시다. 아무리 바빠도 제가 끝내야 되면 언제든지 손을 드십시오.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100회 그리고 녹음 용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바로 제가 뒤로 넘어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겸손하게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겸손해 보이나요? 아니죠. 네, 정중하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저의 정수리가 보일 겁니다. 바로 이 자리가 100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중하게 인사하는 순간 하늘의 뜻을 받아들여서 내가 겸손하게 당신을 맞이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100회가 보이도록 앞으로 우리 용천이 꼭 100회가 보일 만큼 인사하십시오. 제가 농담이고요. 자, 이렇게 100회가 정말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나의 건강을 전체적인 총체적으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100회입니다. 야의 반대가 어딜까요? 땅의 기운을 받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땅의 기운은 바로 여기에 발바닥에 우리 족심 부분 중에 제일 중심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용천입니다. 들어보셨죠? 어디서 제일 많이 들어보셨나요? 속담 중에 있습니다. 아, 상주나 김나는 지랄 용천한다 하는 거 있죠. 어르신들이 하셨던 옛말에 옛 어르신들이요 굉장히 정말 대단하셨어요. 지랄할 때는 용천을 눌러라 이 뜻입니다. 네, 그게 뭐냐 하면 정말 너무 극하게 흥분하거나 내 몸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을 때 눌러주는 자리가 바로 용천혈입니다. 이 용천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학적으로 말하면 부신혈입니다. 부신혈. 아시죠? 부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부신혈을 누르면 우리 몸의 전체적인 것을 바로 순간적으로 확 잡아주시는 응급처치법입니다. 그래서 백회와 용천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동시에 받아들여서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이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시간 관계상 신발 벗으십시오, 양말 벗으십시오 못합니다만 꼭 기억하셨다가 집에 가시면 적어도 100회, 100번 정도 두들겨주시고 용천열을 적어도 3분 정도만 눌러주시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말 기운 있는 멋있는 삶을 살고 싶죠? 아닙니까? 맞으시죠? 네.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맞죠? 네. 그러면 그 기운을 다 같이 잔풍으로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자, 어디냐 하면 손바닥에 손가락을 최대한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딱 구부리십시오. 이렇게 딱 구부리시면 세 번째 손가락이 만나지는 자리가 있어요. 맞죠? 이 자리. 이 자리가 바로 노궁혈인데요. 우리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보통 샥 하면 바람이 확 가가 집도 날리고 난리나죠? 그것처럼 그러한 장풍이 나올 만큼 소중한 자리. 우리가 기도하거나 염원을 할 때 손을 합장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 엄청난 힘을 여기다가 모아서 내가 모든 것을 염원대로 이루겠다.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수를 합니다. 앞으로 많은 악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악수하실 때마다 정말 소중하게 한 분 한 분에게 나의 길을 그분에게 노궁혈로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전달하면 상대방이 충분히 저희들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 합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궁혈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정력과 기혈이 돌아간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할 게 정말 많은데요. 저를 별로 안 예뻐하는 것 같아가. 자, 이런 것처럼 많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혹시나 기회 난다면 다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정말 좋은 건강하기 위해서는 수면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수면제 드시지 마시고요.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이 뭐 있겠습니까? 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인생 뭐 있겠나 그지? 신생아가 하는 말입니다만 술 한잔 마시고 야가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선배님들 잘 들어서 인생 별거 없습니다. 주어진 하루하루 열심히 잘 살고 신바람나게 살다가 정말 기분 좋게 이렇게 샤워 한번 탁 하면서 이 멋진 얼굴로 인사를 하자 이 말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크게 논할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입군자연맹에 이제 이사로 있고 또 그다음에 또 보건정책에 이제 작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올해 정책에 대해서는 잠시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파란색 계획을 적어놓은 것만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4년도에 사실은 3단계에서 10단계로 세분화도 시키고 저소득층에 대한 상한액을 인하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1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과다한 어떤 의료비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낀답니다. 아까 우리 이 교수님 정말 많은 말씀하셔서 저는 들으면서 내내 고개 끄덕이다가 시간이 너무 잘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향후의 어떤 계획들이 굉장히 많을 거지만 지금 국가적으로도 더 많이 올리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재난적 의료비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경제적인 한계를 느끼는 그러한 의료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누구나가 다 어렵고 우리 아까 국민은 더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대구에 살면서 늘 대구가 최고로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오늘 와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안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 체계도 예전에는 우리가 다섯 종류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중증에 대한 질환들이 이제 전 질환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적 의료비도 국가적으로 당연히 많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 건강검진에 대한 기관 지정이 저는 이거는 굉장히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향후에 국내에서도 또 좀 더 많이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말씀을 합니다. 드려보고 싶습니다.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자, 장애인 일반 검진 수진율이 사실은 60%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전부 다 100% 다 받으면 좋겠지만 우리 보통 우리 건강검진 받으십시오 하고 국가적으로 날아오는 거 있죠. 40세 이상 되면 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검진 자체도 그조차도 사실은 50%가 사실은 안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비장애인 경우일 때 수진율이 보통 77% 정도, 약 한 10% 정도가 적다라고 보지만 사실 중증 장애인 같으면 이보다 더 적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장애인들이
와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인력까지 보충해서 그분들이 좀 더 편하게 행복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정 병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구미 쪽에서는 혹시나 어느 쪽에 조금만 더 큰 힘을 쏟으실 것 같으면 이쪽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사실 우리하고는 큰 상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공이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병에 근무하면서 내일 좀 아팠던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은 예, 퇴근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이러고 나오는데 항상 그분들 얼굴 속에는 이렇게 얼굴 내려와서 예, 뭐라 그래요? 내일 또 나는 그냥 죽은 얼굴을 봅니다. 이런 농담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지치기 때문에 어쩌면으로 어떤 서비스가 조금 더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국가적으로 많이 도와주게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도 말이 막 그렇네요. 자, 보건산업혁신창업지원센터가 운영될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이 교수님 해주셨던 것과 거의 또 사실은 국민을 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우리 국가적으로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말씀은 꼭 한번 드리고 자살 예방 다 아시죠? 자살이 꼭 뭔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과만 관련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한계에 도달하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정말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 이렇게 큰 역할들에 대해서 설치를 해서 이용회를 구성하고 설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 극복에 대해서 연구개발해서 지원하겠다는데 거의 한 330여 군데 정도가 전국적으로 치매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국가적인 것 말고도 어떤 소그룹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 더 많고 천여 개가 더 넘습니다만 그게 과연 정말 잘 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치매가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상세 부분들은 물론 향후에 우리를 리드해 주실 분들이 더 많이 기억하셔서 좀 더 많이 집중해 주셔야 되겠지만 우리들도 같이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에 따른 어떤 장애 피해에 대해서 보상 대상을 확대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예전에 같은 경우는 그냥 일시적인 어떤 뭐 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그런 걸로 해서 장애인 복지법에만 해당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추가적으로 타 법률하고 같이 정해서 같이 도와주겠다 그래서 확대가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좋고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자입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5개 정도의 어떤 시설에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나 학교 아동시설 복지시설이라든가 종합병원 이런 데서 종사하시는 분들만 사실은 신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서 가능하면 전체 조직력이 보여지는 전부 다입니다. 심지어는 응급구조사까지도 최근에 119 구조 이번에 KBS 대상 받았던 우리 이진생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끔씩 이렇게 신고를 받아서 막 열심히 달려가서 문을 툭 따져보면 정말 너무나 슬퍼서 나올 때가 너무나 구조대원 팀장인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정말 짐승도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정도로 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제가 가끔 듣고 오늘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번만 더 엿돌아보시고 특히 우리 향후에 큰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은 꼭 한 번만 더 돌아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정말 큰 시간에 귀한 시간에 저 이렇게 부족한 저를 급하게 불러주셔서 급하게 올라왔습니다만 건강하시고 멋진 제목 그대로 행복한 중이 신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내 생애 최고의 날. 오늘 바로 구미의 최고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일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격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6분 뽑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6분과 네, 아까 한 분 뽑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6분 뽑아주시죠. 네. 네, 6분 받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4번 되겠습니다. 54번. 진행해 주십시오. 59번. 손만 들어주시면 제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16번. 네. 75번. 46번. 마지막으로 72번입니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당첨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구미상공회의소 전 사무국장을 역임하셨고 영남이공대학교 외래교수님이시자 사단법인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김종배 이사장이십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뭐 적당하게 뭐 안락하다가 뭐 저 뭡니까 간단하게 그랬습니다. 경제진단 뭐 한다면은 뭐 여러 각도에서 이제 할 수 있는데 기업 규제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제목은 이유는 뭐냐면은 구미공단은 1969년 1월 29일인가 그 박 대통령이 뭡니까? 내각 회의에서 구미공단을 만든다 하는 것이 결정이 되고 1971년 9월 1일자로 기업이 하나 들어오는데 그게 KBC입니다. 그럼 두 번째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코롱입니다. 그래 이제 KBC하고 코롱은 이제 지금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나라가 잘 살려고 하면은 뭐가 이제 우리 가정도 소비의 주체인 가정도 건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제하는 국가, 정부가 잘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 수준은 굉장히 좀 높죠. 가리에 뭐 이근희 회장이 지금 좀 그래서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만 기업은 뭐 1등대 그 다음에 뭐 정부 뭐 하는 짓들은 삼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혼이 나가지고 다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러니까 정부가 기업을 규제하는데 그 경제활동을 하는데 별로 도움 안 되는 사례들을 그 모아봤습니다. 그 사례들을 보고 그러면 규제를 하면 어떻게 통제하느냐 그 다음에 그러면 규제를 어떻게 그 개혁을 해야 되겠느냐 이제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규제 사례는 LG 디스플레이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구미에 근로자 수가 제일 많습니다. 한 지금 전에는 2만 명 가까이도 가고 이랬는데 파주로도 많이 가고 해가지고 지금 만 한 2천 명 정도 되나요? 삼성전자도 한 만 1,000명, 2,000명에다가 지금 한 8,500명 정도? 뭐 이렇게 좀 줄었어요. 이게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 보면 대하합섬이라고 있었습니다. 3단지에 보면은 그 옆에 이제 도로가 이렇게 십자로 나 있는데 여기 LG 디스플레이가 있고 여기가 대하합섬 가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도로가 이렇게 이래 있는데 이 도로는 별로 사용을 안 하는데 공단 분양할 측에 도로가 있었는 거예요. 근데 대하합섬이 많으니까 이게 정선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하고 이래 있었는데 중간에 도로가 또 있네. 이거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공장이 하나의 부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나 합니다. 그걸 좀 합필해도 이렇게 그러면 막 전부 다 저 지시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러니까 그거 합해가도록 한 게 구미 시에서는 그렇게 했는가 하고 그 당시에 이거는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업자고 하다가 이제 공문을 보내가지고 물어보니까 사업자고는 물론 공단을 만들 때는 우리가 했지만은 그 후에 관리하는 거는 지방에서 할게 구미로 가라 구미 너들이 알아서 연락하는 거 공문을 가만히 생각해 세종 탁하는 혼나겠거든요. 나중에 지켜보실까 싶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자구 산하에 그 산단 공단본부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도 뭐 하겠다, 너도 뭐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LG 디스플레이가 이게 2005년인가 그렇죠? 파주반도 함께 언뜻 그러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 언뜻은 책임 물은 사람도 없고 처벌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 공부는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뭐, 그런, 그, 이제,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단의, 대구은행, 그, 뒤쪽에, 그거 보면은, 농심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구미에서,
농심에는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신라면 있죠. 100% 꿈에서만 생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면은 양파리, 감자 까는 거 이런 거, 새우 까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하다가 이제 방법으로 보완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뭐 4미터 이상인가 뭐 5미터인가 뭐 이제 차 지나가는 거 거기 있잖아요. 고속도로에서 보면은 그거를 적용해가지고 그 버리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어서 생산하는 거를 컨베이어 벨트 타고 계속 넘어가게만 하면 되거든요. 이런 그 문제를. 그런데 이거를 이제 빨리 해주면 되는데 질질 좀 많이 꺼지죠. 그죠? 그래 이제 오늘 해결했습니다. 다 해결했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인도 그 사거리에서 사단지로 넘어가는 그 산 고개 있잖아요. 고개 넘어가다가 고개 바로 넘어서 왼쪽편에 있는 게 그게 원익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뭐냐 하면은 반도체 웨이파를 담는 그 가공해가 담는 그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유리는 전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에서 갖고 와가지고 커팅해가지고 전부 그거 이제 그 불로 용접을 해가지고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공장이 있으면은 밑에 하고 이제 공장을 하고 위에 이제 식당이 있습니다. 2층인데 그 이게 이제 증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장은 공장하고 같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 되는데 그 옆에 산에 이게 있는데 근데 그 일한지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공단을 처음 70년대에 만들 때 그거를 그 반도체 이런 이제 쪽으로 만들다 보니까 공기가 청정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장 용지가 천평 같으면은 그 옆에 50%는 또 녹지로 내가 사야 됐습니다. 녹지는 싸게 샀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클린룸 시설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게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녹지로 지정을 되어 있는 걸 그러면 풀어주면은 누가 돕니까? 기업체가 돕잖아요, 그죠? 기업체가 돕는데 공장을 증설해가지고 건설을 들은 많이 그거 하고 생산을 많이 하겠다는 그것도 좀 뭐가 좀 어떻게 했을 까와는 그거 지정되었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계속 그걸 이제 가다가 지금은 다 풀렸습니다. 뭐 풀어줘도 큰 그건 없는데 그게 이제 그런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 결국은 이거는 시에서 이제 처리를 했는데 상당히 저도 이거 시의 그 회의를 같이 이제 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인동사거리의 코너에 있는 게 거기 델코 배터리 그 공장입니다. 그 이제 그게 원래 대우에서 대우 자동차가 잘 나갈 시기에는 대우 그룹 계열이었는데 이제 이게 미국의 그 회사로 완전 100% 배급 회사인데 이게 이제 공장을 더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녹지 있는 부분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옆에 뭐가 있느냐 하면 황산 마이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개를 그 이제 2단지 인동사거리에서 3단지로 넘어가는 고개 말레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문화재가 하나 있는 대원군 척합이가 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십시오. 대원군 척합이라고 하는 것은 대원군이 그 수렴 청정하면서 양의를 배척하자 하는 그 이제 척합 그 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가기 고개 딱 올라서기 직전에 왼쪽으로 들어간 거는 그 안에 들어간 거는 큰 자연석 위에다가 마이굴을 새겨놨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이제 그거도 이제 이게 뭐 문화의 처리 뭐 이런 거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이런 이제 이 살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 하는 이게 이제 그 저 산장으로부터 뭐 이런 거 이제 뭐 규정이 있어 보니까 살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카마 정말 좀 대단하잖아요, 그죠? 이게 재량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정말로 구미에 기업을 유지하고 기업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해주고 그 의미적 하다가 왠지 이제 이게 자꾸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론에 뭐 이래도 하고 이래 아마 구미에는 뭐 기업을 별로 안 좋아한다, 잘 좋아한다 이래 막 감는 음악이 되면은 왠지 이제 또 결국은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품은 반도체 하는 건데 이거는 저쪽에
가산 가는 그쪽에서 넘어가는데 그 오른쪽에 이 흐름 뭐냐는 거. 여러분 종이는 이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시 재생하죠. 요거는 뭐냐면 실리콘 웨이퍼. 여기 CBA에 보면은 흐름이랍니다. 실리콘 웨이퍼는 하나는 전봇대 같은 이제 그 실리콘 그 봉이 있습니다. 그거를 쉽게 말하면 떡국 썰듯이 이렇게 자릅니다. 자르면 이제 표면이 거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때 이거 저도 이제 탄원서 이런 거 쓰는데, 제가 그 문안도 많이 쓰는 거 해서 이 공연은 아주 기억이 생생한데, 결국은 이게 뭐, 산장이야 내가 청와대까지 올라가가지고, 이거를 그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기업은 뭐, 죽을 뻔 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여러분, LG전자 그 태평양 공사 맞은편에 있는 LG전자를 그 말합니다. 처음에 그 공장을 그 목회천 쪽에 그 식당이 이래 있는데, 그게 그 이제 목회가 안 돼가지고 대답을 말았잖아요. 그죠? 그 냄새가 나는데, 지금은 그 깨끗하게 이제 다 목회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그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뭐, 그러니까 뭐, 시험에서 그때 처음에 후회가 기각된다 하면은, 아니, 세금, 구미시 세금으로 기업이 주입경제 활동하는데 그 우리가 뭘로 복귀해주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뭐 그 하다 이제 결국은 그거 환경단체 이제 뭐 복귀하는 게 반대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 오히려 뜯어내야 되는 부분에 챙겨쳤듯이 뭐 구미도 뭐 송정천 그거 뜯어내자 하잖아요, 신청 앞에. 좀 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거 이야기하면 환경하시는 분이었다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자,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제가 이제 한 6가지 들었는데, 기업의 이제 규제 형태를 제가 이렇게 그 한번 해보니까, 안 되는 쪽으로 축소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또, 되는 쪽으로 확대해서 가는 게 아니라 또 안 되는 쪽으로 확대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자부 해석을 많이 못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문구에, 상수리나무, 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하면. 상수리나무가 뭡니까? 참나무 아닙니까? 그죠? 상수리나무가 상수리인데. 그러면 그 옆에 좀 도토리 여는 도토리나무를 안 된다는 거예요. 상수리나무하고 여는 도토리나무 어떻게 좀 다릅니까? 꿀나무의 크기가 조금 다릅니다. 하나는 좀 비추구리 하이 그렇고. 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 좀. 마지막에 하나 더 적어놓으면 좀 질질 겁니다. 빠지나 거나 다음 달에 저쪽 부서로 인사이동 날뛰는데 내 뒤에 오는 사람이 해주든지 말든지 뭐 무슨 티집을 잡아가서 그리고 안 해놨다가 어느 날 한 달 딱 지나가면서 저쪽으로 전부 가면 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그만이죠. 그죠? 이제 그런 분들이 있더라. 여보 뭐 혹시 뭐 공무원님들 오시더라도 그렇게 내가 뭐 그 욕하려 하는 거 아니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있으면 현실적인 정말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의 불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삼성전자 후문 있죠? 6조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모든 부품을 받으려고 할 적에는 제품이 출하되는 건 전부 후문으로 되고 그렇죠? 후문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그 영화관하고 그 큰 빌딩을 지었잖아요. 삼성전자 처음에 그거 허가를 해줘가지고 삼성전자 잘 몰랐어요. 엄청 막 불편해가지고 삼성전자의 근로자들한테 일체 이용하지 말라는 그 군이라가 그 장사 안 됐잖아요. 아웃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거 들어가 있다가 왼쪽 거기 올라갔어요. 왜 그걸 삼성전자가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후문 있는 쪽에 그 축구장이 있는 그 밑에는 주차장입니다. 그 주차장 다 이제 3년 정도 전에 이제 다 지었는데 거기에다가 연구동을 지으려고 했어요. 아, 빌딩이 그 제한을 해서 군시설이니까 그러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이제 그래가 질질질질 몇 년 끝나가 자, 공장 그나마 연구동을 2층인가 그래 진작해가지고 삼성전자 공간 앞에다가 땅을 팠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누굽니까? 이기태 사장이 바뀌면서 지지선 들어오고 하면서 이기태 사장은 엔지니어고 배우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2,000명 그 연구 그거 하려고 했는데 결국 안 돼가지고 다시 끌어묻었잖아요. 그래가 맞는 게 뭡니까? 카메라, 삼성 카메라를 그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제 되는데, 연구동은 이제 온데간데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구미에 좀 재수 없으려고 하니까, 구미 씨가 재수 없는 건데, 삼성이 재수 없다는 게 아니고, 삼성을 하락했어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흘러가는 옛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것이 사실은 근무 허가 전직에는 진짜 좀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신중해야 될 거는 신중 안 하고 신중 안 할 거는 또 되게 신중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정부 그나마 꾸미시 뭐 이런 거 어디서 감사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는 아마 감사를 딱 나왔을 때, 요, 오늘 도둑놈들 민통 잡아내야 된다, 요 생각까지인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제가 이제 말을 조금 뭐 이래, 바로 이게 직설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너 비밀이 있다, 이래 너무 우아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감사하고 지금은 감사, 이놈의 새끼가 오늘 민통 때려잡아야지 싶어가지고 오는 건데, 너 왜 해줬노? 이런 이제 의심에서 출발되는데, 이거를 거꾸로 바꿔야 됩니다. 너 왜 안 줬노? 왜 안 해줬노? 거꾸로 좀 갈 수도 안 되겠느냐.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 기업 입장에서 좀 해봐라. 기업이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잖아, 그죠? 요새 보면 게 미투하고 온천이 나쁜 놈이면 천지까지인데, 그러면 가만히 또요. 또 나쁜 일하죠. 미투에 있는 사람은 또 내 좀 손해배상은 진짜 세상, 웃기는 세상 같은 제가 이야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이제 그것을.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별당도 이제 국가 안보라는 이군사령부 앞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산업, 보안, 산업 안보입니다. 그죠? 기업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가 국가의 경쟁력이 있느냐가 자본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걸 좀 그래야 좀. 그 다음에, 지역 그 정서와 행정기관의 그 행정 처리 문제는 좀 역발성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기업이 우리를 먹이 살리는 것이 사실 막걸리잖아 그죠? 여기에 꾸미에 아까 9만 5천 명 근로자는 42만 명의 4명 중에 한 명은 근로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참 대단한 겁니다. 그 중에서 또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출퇴근을 하는 사람은 연봉 2천, 3천짜리는 출퇴근 안 하죠? 집마다도 아까는 아니죠. 정말로 대구에는, 대구도 낙동강 치수 물강하는 게 적어요. 그러면 구미에서, 동남구에서 낙동강 치수 물강하면은 흘러가는 유지수가 적어지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오염이 더 진해지겠지요. 그래지면은 구미에서 돈 벌어가지고 대구에 가서 돈 쓰는 거를 제가 상공회의소 있을 적에 추정을 해보니까 연간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나마 공단 안 도착하고 구미가 안 하면은 대구가 지금 근처합니까? 그리고 연봉 5천 이상 정도 되는 사람이 대체로 대구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어디에? 구미에서 정반대에 있는 대구시 반대에 있는 수성구에서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 외에 이제 그래 안 하나 하고 이야기하는 뭐 그런 이야기는 또 제가 다음 기회에 있으면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규제 개혁 방향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시간 그렇게 안 썼죠? 항상 그 파장에 이거 이제 그 강의하면 솔직히 제일 손해보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썼을 겁니다. 저 이거는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공무원은 뭡니까? 승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죠? 아니, 9급 하는 것보다도 4급 그래도 국장 한번 하는데 그나마 나가서 아이고 국장님 하고 하지 안 그렇습니까죠? 김주사 하는 것보다도 김부장 하는 게 특히 좋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고천 승진이기 때문에
때문에 공무원 승진에 지장이 없도록 매끄러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하라고 왜 됩니까? 아, 제가 생각했는 겁니다. 그냥 기업 민원, 그, 이대로 연예 강의를 해서 거기에 붙여서 부결되면 안 해주는 거고, 가결이 되면은 그게 뭐 조례에 있는 조직이든 구미에 뭐 쉽게 말해서 리더, 시장하고 의회가 그거 만들어야 돼요. 그거 거치는, 아니, 공무원이 쉽게 말하면 내 반칙이다 싶으면은 거기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회의 거쳐가지고 그것이 안 되는 거면 그것이 안 됐습니다 하는, 그래서 이런 이제 공익위원들로 구성을 한번 해가지고 그래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도 답답한 게 이 생각을 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이 어디 기업이 그렇다 하면, 아까 항상 마이블 그거 하고 있다고 쳐놔. 항상 마이블을 뭐, 어? 그, 저, 사부로 뭐, 이렇게 흙 파가지고 이래 도와주지 뭐 하잖아요. 뭐로 도와주면, 결국 볼펜으로 도와줍니다. 그죠? 볼펜으로 동그라미 쳤느냐, 엑스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각종 법령이 보면은 이게, 변호사님, 그, 한, 일제시대 때 있는 뭐, 그 문구들이 뭐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뭐 저 신문에도 그런 걸 봤는데, 그거를 뭐, 기각하고 이런 거 전부 한문말입니다. 그죠? 좀 뭐, 뭐라고 하면, 안 된다, 고치든지. 그런 것처럼, 이거를 좀, 법령, 이거를 좀 현실에 맞게끔 좀 고쳐야 되는 거 아이가?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반기업 증서. 사실은 이거 보면 반기업 증서가 터지는 거 제가 안 켜요. 그리고 삼성 상용차 그 트럭 야무진 하는 거 나왔었잖아요. 거기 나와가지고 IMF가 들어보니까 삼성전자가 후회했습니다. 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회사한다 하니까 이근이 화장실을 대신다 대구에서. 여러분 기억 없어요? 진짜 대구가 그때부터 미쳐 돌아갔습니다. 대구에 삼성 죽었다 깨어나도 대구에 투자 안 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악담하는 거 아닙니다. 왜? 아니, 우리 기업 청소를 화장실 하는데 어느 놈이 그 밑에 있는 놈이. 저 대구에 공장 기입시다. 대구 출신, 예를 들어서 임원이 있다. 오, 그래. 너 말 잘했네. 너 내일부터 집에 가. 아, 생각을. 진짜 이거는 몰라도 한참 모르죠. 진짜 이게 이제 뭐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나 그거 뭐, 그거 또 대만 해놓으면 되게 나쁘던 거 아니구나. 우리 국민 의식이 뭐 이런 많이 올라가고, 뭐 손만 흔들면 뭐 민주주의 한다 타니까. 뭐 그런 점은 좀 안 있겠나. 사회 문제로. 국민의 물 문제도 그래요. 대구하고 국민하고 합의해야 물 관계가 되는데, 그 대구에 뭐 홍, 뭐 이상한 양홍이 민주당의 홍 또 뭐 이쪽에 그 홍 둘이가 서로 이상하게 지 점수 달라 하다가 그건 진짜 그건 좀 잘못된 정치 문제가 시키면 안 됩니다. 아니 그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라는 거는 너끼리 합의해가지고 그분 어석하고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래야 되지. 왜 저들이 자꾸 저 자꾸 질러들여가지고 싸움 붙이고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저 조카도 대구에 살고, 뭐 전부 다 대구 사는 사람이 경북에서 다 몰려들어갔지, 뭐, 됐습니까? 대구 250만, 우리 경북이 270만 아닙니까? 옛날에 농사에서는 대구 30만 밖에 안 됐는데, 전부 다 우리 몰려들어가고 했는 거죠. 그래서 뭐 싸우지만 안 된다. 이런. 그렇죠. 그 다음에 노사 상생 문화, 이런 뭐, 조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멍디들로 또 쫓아가면 좀 그렇겠죠. 그래서 새는 먹이를 찾아 먹이들고 기업은 돈 남는다면 그게 똑돌하고 가서 사업합니다. 돈 많이 남는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정말로 꿈에서 가장 큰 리더라면은 선거 빅성이 있잖아요. 정말로 이 사람들은 내가 딱 한마디만 할게요. 호의호식 하고 싶으면은 지가 사업해가 호의호식 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정말로 지금은
정말로 자기 그런 걸 다 때려치우고 정말로 국민을 한번 살리겠다. 정말 꿈이 그렇다 하는 이야기 전 안 할게요. 너무 잘 알잖아, 여기 있는 분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거 없겠어요. 별, 오늘 뭐 사실은 그 키 괜찮은 사람들도 아닌데. 그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고해 주신 김종배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다시 또 반갑습니다. 여섯 분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분. 네. 자, 마지막에 하셨기 때문에 가장 큰 글로 경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고 발표자께서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먼저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답변자를 먼저 지정해 주신 후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그 문화가족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고초구 국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이세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예, 저희가 한 13년 넘게 저희가 사비로 지역에 있는 많은 공연들을 했었거든요. LG전병 공연도 하고. 왜냐면 우리 서민들, 그 40대 이상 넘으신분들은 문화예술 공연 크게 안 봐도 먹고 사는 데 별 지장 없어요. 예술에 가서 오시지도 않고, 그죠? 근데 저희가 작년에 우리 이세 교수님이 이제 가을에 국민 경제살리기 프로그램을 하셔가지고 그때 저희가 그 감명을 받고 딱 두 가지 실천했었어요. 그때 당장 공대 학생들을 위한 레슨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공대 학생들에게 악기 지급하고 뭐 밥값 지급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게 작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발표를 떠나서 당장 해야 될 게 뭘까 싶어서 그랬고, 그때도 4차 산업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장 그때 미국 회사 구글 주식하고 엔비디아 주식하고 넷플릭스 주식을 그때 샀어요. 왜냐면 저희 같은 서민이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교수님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저희는 문화에 관해서만 관심이 있어서 저희의 오피니언 문화에 대해서 한 가지 가장 큰 고민은, 그러면 오피니언 리더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가 저희가 10년 넘게 고민해 보니까 대학생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각계각층의 많은 사회인들이 가장 쉽게 참여할 수가 있더라고요. 뭐 500명이든 100명이든. 그래서 뭐 한 500명이 참여를 했다. 한 사람이 3,000원씩을 그 통장에 집어넣고 그 예산이 몇백만 원이 모련이 모여졌을 적에 그걸 기반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되거든요. 근데 문화를 살리려고 공연을 많이 해보니까 공연 끝나고 나면 다 그 터져버려요. 문화도 안 커지고. 그래서 질문은, 저희가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금호공대가 이제 공개되니까 그 학생들을 위한 그 한 3,000원이라도 자발적으로 자동이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문화위원회를 100명도 좋고 300명도 좋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데, 문화를 그래도 그 이세희 교수님이 많이 챙겨주시고 잘 아세요. LG에서는 또 최선욱 장님도 많이 챙겨주시고, 그래서 그런 구상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그 기숙 교수님이나 금호공대에서 저희에게 힘을 좀 줄 수 있는지, 이런 게 사회적으로 안건이 가능한지, 또 문화에 대해서 교수님의 그 입장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좋은 질문,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대주제가 행복한 국민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경제만 발전하는 도시보다는 행복한, 행복지수를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살 때는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삶의 질에 대해 생각을 안 했는데, 사실 저녁에, 저녁 있는 삶이라는 것도 있고 저녁에 공연을 보고 주말에 공연을 보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렵게 살았을 때, 산업화 시대에 살았을 때하고 또 다른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공연 행사들이 큰 규모로 돼 있고 국제음악제에 어떤 특정한 시기에 있다 보니까 상시적으로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구미공단이 이제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공단이 되려면 사실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그 공연도 즐길 수 있고 예술도 할 수 있는 그런 네, 문화 공연 행사가 많아져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이렇게 큰 대공연 LG나 삼성에서 페스티벌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요즘은 또 그냥 구경하는 공연이 아니라 같이 체험하는 공연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소그룹별로 소공연장이나 전시관 이런 것들이 구미에 많이 만들어져서 1년 내내 이렇게 즐기면서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전이 엑스포를 유치하면서 10년을 도시 발전을 하면서 끝나고 나서 더욱더 그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데 역할을 했던 중이 뭐냐면은 그 대전천 주변에 일주일마다 계속 축제를 만들면서 시민들을 많이 행복해 했어요. 그래서 구미도 좀 그렇게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혁신단 그 도시, 혁신단지 1단지에다가 구조보도화 사업하고 재생사업할 때 군데군데 그런 시설들을 많이 유치하기도 하고 노력을 해왔고요. 저희 이제 금호공대에 이제 학생들을 동아리라든지 이런 RC 프로그램으로 공연을 유도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 공연 예술도 해본 젊었을 때 즐겨봐야지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즐길 수 있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또 공연 예술을 하다가 공단에 취업을 하게 되면 또 그 생활을 즐기면서 그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행복한 도시가 된다는 의미에서는 학교부터 이제 추진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민간 고조금 예산이 있는데 그렇게 크지를 않고 이제 문화예술, 예술인들을 위해서 지원이 많지는 않은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요. 요즘에 그 시민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요. 크라우드 그러니까 조금씩 그 돈을 모아서 투자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크라우드 펀딩이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면요. 공연 예술을 지원하기 위한 그 자발적인 모금 운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연 그 비용도 되고 나온 수익금을 또 시민이 나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혹시 이제 그 우리 문화가족이 고총국장님이 좋은 제안하셨는데 우리 공연 예술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조성한다거나 앞으로 시에서 하드웨어나 큰 공연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작은 단위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연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그런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고 해주는 것이 오늘 대주제에 맞는 행복한 구미가 아니겠나.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고민해보면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자. 예. 네. 저는 경북 미디어 뉴스 이슬람 기자입니다. 이성희 교수님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최재현 교수님, 김종배 교수님, 또 대구에서 최재현 교수님까지 오시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고 또 일깨워 주시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김종배 전 한국교수 사무국장께서 현실을 질치하는 그런 좋은 지적도 굉장히 감동 깊게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연홍정 변호사님이 이런 기회를 시민들에게 주신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성희 교수님께 여쭙고 싶고 주장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미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전자산업 도시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경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몰입하는 것도 역시 제조업 분야, 4차 산업 분야에만 올인을 하시는데 그게 그 부분도 맞습니다만 저는 조금은 쉽게 말해서 한 5%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광 산업 분야, 아까 옆에서 문화 분,
분야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고 교수님께서 좋은 대답해 주셨습니다만 관광 이 산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해외여행을 한 번씩 해보시면 대박 느낄 수가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아주 기초적인 이론입니다만 굴뚝없는 공장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승희 교수님 같으신 분이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시민들을 그 개봉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농업 분야에 6차 산업 뭐 이렇게 접목을 하시는 그 스마트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급히 재난된 기업 농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이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할매 할매만 저도 뭐 할아버지입니다만 할매 할매만 있는 이런 입장인데 그 스마트팜도 좋지만은 그거는 일부 기업 농에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에 우리 구미가 지금부터라도 어떤 농특작물을 하나 개발을 해가지고 구미를 대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특히 김종배 사무국장님이나 이승 교수님 같으신 분이 앞장서가지고 또 우리 최대근 교수님 마음 잡는 데도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인근의 상주는 고감입니다. 김천 포도 뭐 자두 성주 참외 근데 구미 없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간 뭐 6천억을 올리니 4천억을 올리니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아쉽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미가 지금부터라도 그를 어떤 농특작물을 잘 개발하며 촌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일손도 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그 관광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주 네,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사실 선산 이 구미 뚝고 도농 복합도시로 돼 있고 우리는 산의 명산이 있습니다. 네, 구모산, 비봉산, 선생님 또 그리고 그 낙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의 자원이 있는 곳이 구미인데 우리는 외부에서 볼 때는 그냥 공단 도시로만 이렇게 이미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단에 그 비즈니스를 하러 오셨던 분들이 공단에 일반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오셨으면 이 지역의 관광 자원도 같이 하면서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심이 더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그 신라 전초지도 만들어져 있고 많은 관광 자원들이 또 인물 자원 또 그 유적 자원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동안 많이 활용도 못했고요. 국가산업단지 중에서는 우리 구미가 제일 먼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패키지를 묶어서 산업단지 박물관이나 관광 이런 4대 명산, 또 강, 낙동강 이런 유류문화, 이런 불교문화 이런 것까지 묶어서 관광산업으로 2박 3일, 3박 4일 패키지를 코스로 만들게 되면은 얼마든지 그쪽에서도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이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자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그런 것들에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서 그 산업 육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6차 산업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식물공장의 경우에도 아직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굉장히 거대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거 알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농작물도 말 그대로 특화산 그 산업을 그 생산물을 제작 경작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기도 고구마도 있고 산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브랜드로 만들어야 되는데 구미만 해도 쌀 가지수가 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미에 와가지고 공동 브랜드 만든 것이 그렇게
추진했던 관여했던 것이 구미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천산살, 해피학살, 무슨 숙돌이미살 되게 많더라고요. 그것도 공동구력이 돼야지 가치가 있고 품질적이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육자산업은 경제학, 특화 작물 경제학을 식물공정 이런 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걸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 김천이나 자두라든가 포도가 와인이라든지 어떤 그 상품으로 개발됐을 때가 보호부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작에서 이거를 가공을 하려면은 그 가공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농민이 할 수 없어요. 또 가공을 하고 육자산업이 마지막 단계인 서비스로 하려면 유통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영농법인을 만들고 대학이나 연구소나 지자체가 그 뒷단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또 경북에는 창조문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육자산업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농민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나이가 들어 노화된 분들이 어떻게 농사짓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협동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고주하는 로봇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들거든요. 농사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IT 출신인가 접목을 해서 시범도시로 만드는 것을 하겠다라고 경상북도나 전국에서 시범단지가 전자산업단지니까요. 지원을 받아서 이걸 확산시키는 쪽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농업 지역이 있는 선산도 육성시킬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큰 그림을 좀 그려보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또 해야 되겠죠. 고민을 해야 되고. 네. 뭐 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좀 장황이 설명도 있어서 혹시 추가적으로 이순락 본부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바람을 잘 일으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건강과 그 육체산업, 농촌, 농산물에 관계된 내용을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 소개는 그렇습니다. 건강은 옛날에 우리가 역사 박물관 방문 뭐 이렇게 해서 그 고적지 뭐 이렇게 방문했던 그런 것들이 관광산업이라 그러면 지금은 그 관광이 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뭐 사실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들 뭐 경주 불국사 가자 아우 그 뭐 봐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경주 그 관광 특구 지역에서조차도 요즘 젊은 친구한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꿈이 지역도 관광산업에 된다면 지금 현실에 맞는 젊은 친구들한테 어울리는 그런 관광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그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6차 산업혁명의 농촌이 이선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좀 전에 우리 여기 계시는 이승희 교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ICT, 즉 사물인터넷, 드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 이선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촌의 농약 사포도 엘리베이터를 했지만 요즘은 왜냐 우리나라 지형 자체가 미국이나 뭐 그런 넓은 캐나다라든지 이런 농촌의 큰 평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산이 많고 강이 많기 때문에 굴곡이 많습니다. 계곡도 많고 그러다 보면 밭에 농약 치우다든지 살충제 뭐 조류 퇴치 이런 것들을 헬리콥터로 못합니다. 유럽이나 그런 나라처럼 그래서 요즘 나온 게 뭡니까? 드론입니다. 드론이 가서 조류 퇴치를 할 수도 있고 농약도 살포도 하고 제가 직접 개발 아니죠. 공동 개발했지만 무인 드론 그러니까 시골에 계신 분들이 드론 저도 사실 드론을 조종하기 힘듭니다. 사실 하지만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 더더욱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놓은 게 뭐냐면 무인 드론입니다. 그 안에 집 자체에서 지역만 프로그램만 네, 여기에 마우스를 찍어서 지정 내주게 되면 그 지역 돌아서 조류 퇴치라든지 그런 걸 해서 자기 원 위치로 돌아오는 그런 드론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손을 대신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가지셔서 좀 더 활기차고 좀 더 꼭 굳이 도시에 나와서 돈 벌 것이다 뭐 그렇지 않다 생각하지 마시고 농촌에도 차고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나이가 들면 뭐 가야 되겠지만
농촌 가서 공기 좋고 거기 가서 먹거리를 찾아서 하셔도 충분히 많아요.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시골로. 그래서 이런 국가 경제 흐름, 이런 방향을 지지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됩니다. 네, 최재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자 질의 받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천동에 거주하는 김시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종배 교수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는 것 같아요.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는데 혹시나 기업에 대한 저 글로벌 환경에 대한 비즈니스 이제 글로벌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대기업은 사실 저도 특별하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응 프로그램이 다 같이 있을 것이고 그만큼 미니어 자동이나 어떤 품목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이제 꿈만 굳이 그렇게 아실 것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그 지금의 오늘 온 포럼의 내용을 보면 만약에 꿈이를 보면 이제 중소기업이 거의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우리 내부는 직설정이 시작하고 그런 것인데 중소기업이 같은 경우에 글로벌 환경이 변화되고 특히 지금 이제 환율이 변화되고 그러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게 생길 필요 없겠지만 그 환경이 변화됐을 때 상공이 또 어떤 업무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혹시 가지고 있거나 그런 모델이 있습니까? 자, 쿠미에는 이제 그 공단이 이제 처음에 생길 때부터 이제 이렇게 전자선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쿠미를 자세히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금성사 생기고 대우전자가 옛날에 대한전자인데 대우전자 있고 삼성이 그 80년대 중화학 투자 조정에 의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삼성전자 일공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쭉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문제가 꿈이가 뭐냐 하면 대기업이 세트를 만들고 그 밑에 1차, 2차, 3차 하층 부족되고 품을 납품해서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러면은 그 부품을 만들고 하는 소재는 전부 일본에서 사실상 다 갖다 가지고 그걸 그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미가 중견기업이나 그 외에 대기업을 제외하고 세트를 만든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구미에 그래도 하나 괜찮은 기업은 우리나라 주사기의 한 50%를 공급하는 회사가 저 신창메디칼 같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지금 이제 임금비를 도저히 감당을 보내고 베트남에 갔습니다. 이제 뭐 이런 임금비. 그래, 이제 자꾸 이제 이게 담론적으로 하면 되는데, 구미가, 제가 구미를 이제 수출 축에 시계획적으로 이래 보면은 이미 구미는 절대로 과거에 369억 불을 이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번 추세선이 이탈해서 급격해버리면은 다시 이거 쳐 올리는 데는 굉장한 거기에 대한 그 힘을 줄 수 있는 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 좀 예를 들어서 처음에 구미 제가 기억하는 구미의 노래방이 처음 들어간 게 88년입니다. 양기종 한의원 옆에 그 생기는 걸 두 번째로 생기는 걸 제가 그 삼국에서 직원일 집에 노래방이 어떤가 그 전에 그렇게 나면 가라오케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했는데 이게 그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잠시만 들어보시오. 그 이제 노래방을 갔는데 그때 못 들어가다 줄을 서가 있다가 전부 집에 갔어요. 지겨우니까 집에 갔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다가 노래방이 쫙 생겼잖아요. 노래방 이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하지 못한 그런 거예요. 이런 것처럼 구미가 추세선에서 지금 현재 369억 갔다가 이게 떨어졌잖아요. 지금 주춤비춤이 캐도 이거는 결국은 하락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나마 제조업이나 이거를 꿈이 끌어들인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면 가장 치명타를 입혔는 것이 뭐 우리의 이제 뭐 앞에 뭐 리더 지도자들이 그걸
잘못된 점도 있지만 KTX가 지금 이 노선 해평으로 가는 저 과를 거쳐서 해평 쪽으로 가는 노선 그게 이제 처음에 계획할 때 이러한 이한 상황이 있었답니다. 저는 그걸 보지는 못했는데 그 선택을 그때 이제 그거를 좀 찍었어야 되는데 해평 쪽으로 진행하는 걸 갔다면은 그럼 이제 역 하나 만들어가지고 땡이겠죠, 그죠?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 이거를 4차선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굉장히 지금 8차선으로 넓혔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고속도로를 사실상 제가 이제 생각하는 데는 추풍령에서 바로 튕기면은 지금 그 고속철 있는 쪽으로 해가 금성 뒤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야 했다면은 지금 고속도로는 김천하고 양곡까지 내무순환 도로가 됩니다. 도시계획차원에서. 전 그게 이제 그래 했다 하는 게 좀 그게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한 대로 국민이 조금 희망이 있는 그런 겁니다. 코롱에서 소재인 그 아라미드 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방탄복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제가 그거 과정도 보고 실을 잘라봤는데 가위로 잘라도 안 잘라집니다. 성륜대 이래 우리 이제 실밥처럼 이렇게 그 솜처럼 이렇게 있는데 안 잘라지거든요. 이제 저기 이제 저런 게 이제 소재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고 도레가 그래도 마침 구미에다가 탄소섬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기 이제 앞으로 단가가 이제 싸지는 게 문제겠죠, 그죠? 그런 걸 하면서 이제 거기에 따른 그거를 가공하는 업체들 이름이 들어야 된다. 지금 뭐 영천이 항공 고행사업을 했는데 지금 꿈이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고 대표적인 게 비행기 지금 동체는 전부 다 뭡니까? 이제 다 드라미늄이 아니고 그 탄소성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가공해서 이제 그렇게 해야 그거는 자꾸 이제 그 남문적으로 그런 그랬으면 좋을 뻔히 하는 건 없고 지금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저 탄소 섬유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공할 만한 기업들을 구미로 끌어들여야 된다. 코롱에서 나오는 아라미드 섬유, 저거를 가공하는 그런 기업들. 예를 들어서 아라미드 섬유, 제가 생각해보면 아라미드 섬유 가지고 장갑을 한번 만들면 대를 물리치실 거예요. 철사가 어디 찍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거는 제가 생각해보면 안전 장갑을 만듭니다. 우리 전기톱 가지고 작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를 손에 딱 그거 해놓으면 손잘리도 없지 않겠느냐든지 그런 거 아까 이제 뭐 상공해소나 이런 거를 좀 그나마 대안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래 되는데 사실은 경제단체도 한계가 있고 한데 그거를 좀 하는 것이 결국은 아까 빅3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요. 그 사람들이 밤낮 진짜 연구 딴 자꾸 생각한 한 번도 해볼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만나지로 한번 꿈을 살리겠다고 안 가시면은 좀 최고 된다고 봅니다. 그거 왜 안 됩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들이 저 역시도 그렇고 그런 분들한테 너무 나 자신도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그 이제 구미의 농업 그런데 사실상 성주가 참여로 유명하잖아요. 구미는 농업이 안 되는 이유가 구미 공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공단에 가서 벌어먹는 것이 더 소득도 많고 더 쉽거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구미는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뭐 그 화옥한 소 있잖아요. 구미는 소는 축산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나이가 든 사람들도 그거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저도 마늘 100평씩을 하는데 사람 죽을 뻔했습니다. 안 맨다고. 그래서 힘드는 거는 좀 안 되고 하여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관광 그거 하는데 실제로 그 관광 자원 하는 거 저는 인도에 가보고 석굴암이 막 그렇게나는 대단한 건 줄 알았거든요. 인도에 가니까 석굴암은 그냥 길에 차 있는 게 석굴암 같은 그 저 부처님 상이 그냥 그 박물관에 가보니까 그 정도 이해되는데
그냥 이제 우리나라가 문화재가 남아있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기후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그 나중에 좀 시간 있으면은 이제 기회 되면 저도 제 생각 갖고 있는 걸 나중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우리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질의 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2분만 주십시오. 저 오늘 개건으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국민 시민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을 올리고 물러갈까 합니다. 저 타이틀에 지금 가톨릭 대학교 교수로 되어 있고 제가 이번 학기는 나갑니다. 그래서 가톨릭 대학교 교수가 제한테 있어서 원래 직함은 아니고 한국건강교육협회장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광 쪽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항상 요즘 아쉬운 게 있습니다. 아까 뭐 석굴암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가슴이 조금 아픕니다. 한국의 정신, 우리의 정신, 우리의 그 모든 것은 저는 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꿈이 되시는 모든 우리 시민생도 전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금 다들 역사도 찾고 또 입문도 갖고 전부 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산업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신다면 요즘 의료관광 상당히 많이 들으시고 아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대두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산업단지가 생겼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뜻했던 만큼에 대한 충분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욕심을 부린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전통적인 그 건강 그리고 우리 그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지금까지 5000년 역사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흔히 말하는 민간요법인데 요즘은 부안통합의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치유학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거의 이제 양이 쪽으로만 많이 진행을 해왔다면 우리나라는 거의 한의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대두화되어 있고 한의는 전 세계 어디를 방문하고 저희들만큼 대단한 것은 없다고 저는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한 방을 같이 협진할 수 있는 것이 보안통합의학입니다. 이 보안통합의학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자연치유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꾸미시는 다른 어떤 일반 큰 대도시에 비해서 어쩌면 훨씬 더 환경적으로 자연치유학이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산업을 조금 이제 그 관광, 의료관광 쪽으로 해서 그 자연치유학을 좀 더 많이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람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네, 최인호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교수님 너무 말씀하셨는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등록이 17개 남아있는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은정 변호사님 모시고 17번 뭐 신나게 한번 뽑아주십시오. 네, 신나게 뽑아주십시오. 진행위원도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밑에서 전달 좀 하겠습니다. 77번입니다. 77번. 여기 두 개 분들 전달해주세요. 63번입니다. 손 드시면 가겠습니다. 67번. 68번. 네, 68번 손 드시면 너무 중요해요. 56번. 20번. 아, 20번 했고요. 죄송합니다. 40번. 예, 네, 40번. 네, 앞에 있습니다. 예, 네, 앞쪽에 계시네요. 네. 상품권 주셔도 되고. 네. 41번. 41번 없습니까? 30번. 30번 없습니까? 12번. 네, 12번 손 드셨습니다. 24번. 24번. 예, 신나게 좀 더 좀. 4번. 아, 지금 경품이 얼마나 남았는지. 66번. 네, 66번. 네, 감사합니다. 66번. 39번. 예, 73번. 62번. 62번. 64번. 예, 64번 선 드셨고요. 자, 26번 제가 뽑겠습니다. 26번 누구십니까?
26번, 예. 26번 전달해 주십시오. 자, 우리 수고하신 윤흥정 변호사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몇 개 남았습니까, 제품이? 52번! 52번 웃으세요? 80번! 82번! 몇 개 나왔습니까? 다섯 개요? 예. 자, 이제 재결을 하겠습니다. 45번! 예, 45번 손드셨습니다. 65번! 예, 65번 손드셨습니다. 저 뒤에 있습니다. 38번! 38번 웃었습니까? 예.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수고해주신 구미 바른포럼 관계자와 발표자 그리고 참석해주신 청중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십시오.